이 이송은 전염병이라는 책을 이제 그 감수? 하실 때마다? 예, 저만의 내용들을 보신 거잖아요. 일단 이 책의 저자인 간다 마사노리라는 분을 한번 소개시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간다마사노리는 뭐 한국에 최근에 출판된 책이 있죠. 무조건 팔리는 카필 단원장이랑. 아, 네네네, 맞아요. 그 책의 저자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뭐 일본에서는 워낙 유명한 마케터고, 뭐탑 마케터로 선정될 정도로 네. 일본의 어떤 마케팅계를 이끌어가는 구루다 이렇게 할수 있고, 오. 한국에도 이제 마케팅을 좀 안다는 사람한테는 네. 많이 알려져 있죠. 아. 숨은 팬들이 좀 많고, 네네. 그 최근에는 또뭐그 전에 나온 책은 동의되는 말의 법칙, 네네. 그런 책도 있고, 근데 다 거진다 절판된 책이 많다 보니까 보통 중고 시장에서 한 20만을 호가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죠. 실제로 이 책도 중고 책으로 굉장히 고가에 거래됐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책도 네. 중고 서적에서 한 15만에서 한 20만 원 정도까지 거래가 됐었고, 네. 구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 정도로 좀 많이 사람들이 찾는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이번에 다시 나온 게된 거죠? 그렇게 다시 재출간을 하게 된 거죠. 이 책의 이제 핵심 내용이 이제 입소문 마케팅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거 물건 잘 팔리게 하려면 입소문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그렇죠. 네. 입소문. 그럼 네. 그 입소문 마케팅을 해야 하는 이유부터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네. 우리가 흔히 그냥 뭐이 책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생각할 네. 때 입소문 혹은 뭐 소문을 내고 아니면 뭐 소개를 받거나 네. 네. 입소문을 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 강력한 홍보 그렇죠. 이잖아요. 네. 홍보 매체라고 할수 있는데, 네. 근데 입소문 중요하다는 건다 알죠. 네. 근데 도대체 막상 그 입소문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어떻게 해요? 임의로 뭐낼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막상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그래서 그렇게 입소문을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할수 있지? 이런 걸 다룬 책도 없고, 그런 거를 잘 알고 있는 회사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책의 내용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소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추상적인 건데 그걸 이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제 다듬고 이제 이론화, 실전에서 실전화. 쓸수 있게 그렇게 정리를 한 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입소문을 내기 어려운 업종과 쉬운 업종이 따로 구분이 될까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네. 흔히 생각할 때, 뭔가 좀 화제가, 이제 원래 이 책의 또 예전 제목이 화제거리를 만들어라였는데, 네네. 좀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화제거리가 될 만한, 뭐 예를 들면 SNS상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입에 오를 만한 그런 업종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여행, 지금 팬데믹 때문에 못 가지만, 뭐 호텔, 사람들이 막 리뷰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맛집들, 네. 아니면 뭐 영화관, 출판사, 책들 이런 거. 이런 건좀 입소문 내기 쉽다고 할수 있겠죠. 어려운 업종은 어떻게 어려운 있어요? 거는 사람들이 좀, 입소문 자체를 꺼려하는, 소문이 나면 안 되는 그런 업종이죠. 뭐 예를 들면 뭐 성형외과라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장례식장을 다루는 업종, 그런 건좀 입소문 내기가 쉽지 않겠죠. 그쵸, 그쵸. 또 장례식 같은 경우는 일생 한 번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책의 저자는 성형외과나 장례학 같이 입소문 내기 어려운 업종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쉽지는 않지만 가능은 네. 하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뭐 누구랑 가기도 좀 꺼려하고, 그쵸. 그렇지만 이제 그 성형외과 여러 가지 그 다루는 것 중에서도 네. 좀 보편 타당성이 있는,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레이저 뭐 제모를 한다던가, 네. 그런 업종은 어떻게 보면 친구랑 같이 갈 수도 있고, 네. 뭐 기미를 좀 네, 제거한다거나, 그쵸. 그런 걸로 조금 포지셔닝을 바꾸면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뭐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걸 가지고 조금 입소문을 내게 해서 할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 사실 뭐나 성형했어라고 얘기가 어려우니까 그와 유사한 것들 좀 미용과 관련된 걸로 뭐 입소문 낸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입소문을 좀 내기 쉬운 것부터 접근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이제 많은 뭐 상품을 파시는 분이나 서비스를 만드시는 분들이 아, 입소문을 내야 돼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입소문 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왜 그럴까요? 사실 그거는 여러 가지 네. 이유가 있지만, 입소문을 어떻게 좀, 사실은 통제한다 그러는데, 입소문을 좀 체계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어떻게 다뤄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또 입소문이 사실은 알아서 퍼지기만을 그냥 기다리고 있는 수동적인 자세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좀 그렇지. 냈으면 좋겠는데 네, 알아서 그렇게 나겠지 생각하겠지만 그게 또 그렇지는 안된다는 겁니다. 네. 그 이제 여기 이 책에 보면은 네네네. 이제 뭐 기업의 성공 이런 네네. 사례도 쭉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기는 조직과 지는 조직의 차이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간단하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좀 변화를 즐길 줄 알아야 된다. 소위 말해서 이기는 조직은 과거의 어떤 성공 사례 아니면 뭐 성공 체험 이런 거를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거기에 뭐 이렇게 추억처럼 생각하고 그거에 질크로 하다 보면 사실은 지금 시대에 뒤처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성공 체험조차도 깨끗하게 버릴 줄 아는 그런 조직이 유연한 조직이 이기는 조직이다. 변화를 즐길 줄 알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조직이 이기는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지는 조직은 반대로 지는 조직은 지금까지의 성공 체험 그거 하나만은 매달리고 일종의 이제 과거의 연속성상에서 뭔가 경쟁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러면 자꾸 이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체력만 소모되고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변화가 워낙 빠르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과거에 성공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또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이제 변화를 잘 못한다는 거죠. 과거의 패턴대로만 하면 되겠지라고 하다 보면 끊고 다친다는 얘기죠. 또 제가 여기서 굉장히 좀 새로웠던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우물을 파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이 나올 때까지 파야 된다. 근데 그렇죠. 보통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책에서는 좀 반대로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책을 보다 보면 아하 그렇구나 하고 생각이 날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우물을 이제 그쵸 우물을 파야 된다고 한 우물을 팔아 한 우물을 계속 파갔어요. 끝까지 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물이 말라 있네. 거기에 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쵸. 파고 들어가는데 물이 없어. 그렇죠. 네, 완전히 그 바닥에 우물이 이미 말라 있었던 걸 그때서야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물만 파고 있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때로는 우물을 계속 파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멈춰서서 한번 주변을 둘러보라는 거예요. 그 여유를 가지라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이게 참 이 정도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얼마만큼 했다가 그만둬야 되는 건지 그런 기준이 혹시 있나요? 그 기준은 사실은 정확히 있는 건 아닌데 정확히 있는 건 아닌데 보통 우리가 뭔가 이렇게 꽂힌다 그러죠. 아니면 좀 뭔가 너무 생각이 깊게 빠져들어가면 주변 시야가 좁아지고 안 보이다 보니까 때로는 좀 신선한 공기를 좀 마셔보고 때로는 좀 기분 전환도 해보고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아주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물을 파다가 한번 멈춰서서 우물 받고 나와보라는 거예요. 우물을 막 파고 있을 때는 주변이 하나도 안 보고 이 안에 갇혀있는 걸 모르는데 나와 우물을 물이 필요해서 우물을 판 거지 않습니까? 나왔는데 나와봤더니 어렵죠? 저게 샘물이 있네. 물이 흐르고 있었군요. 물이 막 솔솔 흐르고 있는 수맥이 보이네. 그러니까 의외로 그런 막상 밖에 나와 보면 우물 밖에는 사실은 신선한 물들이 흐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수맥이 보일 수도 있다. 그런 것 그러니까 때로는 멈출 줄 알아야. 때로는 그렇게 좀 여유를 갖고 주변을 돌아보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비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 책이 마케팅 서적이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비즈니스 사례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제가 되게 참신하게 다가왔던 게 가전제품 판매점을 하더라도 건강식품을 팔아야 된다.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는? 그거는 예를 들면 이제 거래처 중에 연담사의 거래처 중에 예를 들면 그 이제 가전제품을 파는 양판점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가전제품만 이제 뭐 대대로 팔아왔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당연히 이제 자기는 가전제품만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전제품이 당연히 안 팔리죠. 요즘 같은 경우도 잘 안 팔리겠지만 그러면 점점 뭐 자기는 가전제품만 뭐 예를 들어 몇십 년을 팔아왔는데 나는 뭘 먹고 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굳이 꼭 가전제품만 파느냐고 간담회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팔아왔으니까요. 근데 잠깐만요. 근데 대신 가전제품을 계속 오랫동안 하우셨는데 뭐를 갖고 계시죠? 그랬더니 당연히 이제 고객을 잘 관리해왔으니까 고객의 어떤 명단 이런 것들을 잘 심지어 고객이 어떤 가족 구성이고 뭐 이런 거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 고객들이 꼭 여기 와서 가전제품만 사려고 그럴까요? 가전제품만 사려고 할까요? 당신한테서? 그거 아니겠죠? 예를 들면 오랫동안 이렇게 친하게 오랫동안 거래를 해왔다 그러면 굳이 뭐 꼭 가전제품 안에 딴 것도 사지 않겠냐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뭐 건강식품을 팔던 뭐 다른 거를 팔던 뭐 화장품을 팔던 문제 없지 않냐. 아. 사실은 한번 계속 고객한테 물어보라는 겁니다. 아. 네, 고객이 진짜 뭘 원하는지. 정말로 고객이 원하는 거를 갖다 준다면 네. 당신한테 사지 않겠냐는 아, 거죠. 안 팔릴 리가 없다. 네, 그리고 그 고객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다 갖고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가전제품만 하고 했다고 해서 꼭 가전제품을 팔 이유는 없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이기는 조직, 지는 조직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가전제품이 안 팔리면은 당연히 그렇죠. 빠르게 변화에 대응을 그렇죠. 해야 하라는 얘기잖아요. 네네. 상품은 모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네. 진짜 고객이 원하는 거가 뭔지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굳이 뭐 이걸 팔 필요가 없네. 왜 내가, 아니, 내가 왜냐면 가전제품 사장도 아니고, 네. 제조업도 아니잖아요? 네, 그쵸, 그쵸. 네, 그게 뭐, 걔가 안 팔리는 걸 놔두고서 진짜 고객이 원하는 걸 해주면 그게 훨씬 많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얼마나 살 수 있다는 거죠. 굳이, 그러니까 생각의 시야가 넘게, 아까 우물한 개구리랑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네, 우물 속에서 그 한음만 팔고 있는 거랑 네,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 가전제품만 팔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책 저자분이 이제 기회는 일시적으로 찾아온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네네. 이건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기회라는 게 네. 어떻게 보면 네. 항상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라는 거는 말하자면 한 순간에 찰나의 순간에 오는 건데 네네.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네, 놓쳐버리면 다음 기회에 또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흔히 이렇게 이제 시류에 편승한다 그러죠. 네. 뭔가 시대의 흐름을 탔고, 네. 이제 될 것 같다라고 할 때, 네. 그때는 사실은 이제 뭐 광고도 하고, 네. 최대한 모을 만큼 고객을 일단 모아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얼마든지 또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으니까요. 기회라는 거는 사람들이 좀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 네. 항상 찾아올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 찾아왔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가전제품을 팔고 있는데 이런 코로나가 터졌으면은 뭐 지금 뭐 마스크를 찾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마스크를 가져다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마스크를 가져다 팔 수도 있고 네. 여기서 얘기하는 그거는 네. 그러니까 뭔가 흐름이 바뀌었을 때 그 네. 흐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흐름을 놓치지 말라는 거고 또 고객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중요한 거는 네. 일단 예를 든다면 그 잠재 고객 어쨌든 고객만 확보됐다면 뭐든 팔 수 있잖아요. 인식의 전환을 네. 바꾸라는 겁니다.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전제품을 네. 팔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실내 활동이 늘어나고 뭐 공기에 대한 그 우려가 커지니까 그럴 때는 전기를 아예를 그렇죠. 쭉 깔아놓으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회사가 비즈니스를 할 때 보통 이제 그 비즈니스 사업 그 시점이라고 할까요? 예, 예, 예.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로 뭐 구분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 시기마다 영업 전략이 다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영업 전략이 다르다고 어떻게 얘기하고 다를까요? 네. 사실은 간담화 선언의 이론 중에서 네. 이게 성장 곡선의 커브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네.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어디선가 들어본 얘기 같잖아요. 네, 그리고 네.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 같지만 네. 사실은 굉장히 좀 깊이가 있는 얘기입니다. 깊이가 있는 얘기고 네. 여기는 좀 그런 얘기가 이 책 자체는 안 나와 있지만 네, 네. 원래는 하나 더 중요한 게 도입기, 네. 성장기, 성숙기가 네. 예를 들어 도입기가 6개월이다. 네. 그러면 성장기도 6개월. 네, 그리고 네. 성숙기도 6개월. 이 기간이 같아요. 똑같아요? 네. 어떤 제품은 예를 들어서 도입기가 굉장히 오래된 그 2년 정도 걸려서 도입기가 네네. 형성이 됐다. 그러면 걔는 성장기도 2년입니다. 성숙기도 있는 이게 거의 같은 비율로 가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는 이 책에는 이제 거기까지는 언급이 안 되어 있지만 네. 다른 책에서는 그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돈이 되는 말의 법칙이나 네. 뭐 이런 책에는 좀 언급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게 그 말씀하신 다른 영업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네. 예를 들면 도입기에서는 네. 흔히 하는 실수가 도입기에 막 도입기라고 하는 건 아직 제품 자체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네. 얼리 어댑터들만 찾는 그런 시절이라고 했을 때 네. 시장에 진입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죠. 그쵸. 근데 보통 시장에 진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광고를 막 연락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광고를 굉장히 처음에 광고를 많이 사용해서 해야 네.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그거는 완전히 미친 짓이라는 겁니다. 네. 왜요? 왜냐하면 네. 그 시장 자체가 아직 형성이 안 돼 있고 아무도 그 제품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네. 사실 대기업이 그렇게 왕창 어떤 광고비를 투여해도 될까 말까 한 상태에서 네. 중소기업이나 어떤 개인이 광고비를 투자해 그렇게 투여해 봤자 네.
아무런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아. 마치 진흙탕에 돈을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쏟아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좀 기다려야 된다. 아. 기다리고 네. 시장이 이제 좀 성장되니까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네. 그 비용을 쓰지 말라는 거죠. 마케팅 비용을 쓰지 말고 마케팅 비용을 안 써도 되는 뭐 네. 예를 들면 매스컴에 어떤 기사를 낸다던가 홍보용 네. 기사를 낸다던가 아니면 그런 홍보 활동, 뭐 PR 활동에 중심을 두거나 이 책의 내용대로 입소문 마케팅을 하라는 거죠. 아. 네, 도입기에는요. 네. 그리고 이제 도입기가 지나서 성장기로 네. 들어가면 성장기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시장에 이제 이게 되네. 네. 이 시장이 좀 성장한다는 건 말 그대로 그 시장의 그 파이가 커지는 거니까 네. 이 시장이 될 것 같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라이벌들이 막 참여합니다. 네, 들어오겠죠, 시장. 네, 막 들어오고 심지어 네. 막 어떤 때는 중소기업밖에 없었는데 막 대기업도 막 들어오고. 네. 그러면 그냥 그 어떤 판도가 이제 깔아지면서 네. 그 카테고리가 이제 완전히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광고를 안 해도 그 시장 자체는 광고가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때는 어떻게 보면 좀 전략적으로 나도 이제 광고비를 좀 쓰고 네. 쓰면 쓸수록 바로 반응이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성장기 때는 좀 전략적으로 광고비를 쓰되 상당히 유리하게 좀 잘 작동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성숙기 때는 어떨까요? 성숙기에 들어가게 되면 네. 일종의 이제 좀 정체기가 옵니다. 말 그대로 또 광고를 하더라도 네. 일단 매출은 늘어나는데 네. 이익이 좀 떨어져요. 아, 그 비용 대비 효과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좀 그 상품의 카테고리를 좀 벌리지 말고 좀 압축해서 전문화해서 네. 그렇게 해서 좀 고객의 반응을 보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처음에 이제 그 도입기 대부분 이제 신제품 출시하면은 네네네. 자본을 왕창 쏟아부어야지 그렇죠, 생각을 하기 그렇죠, 쉬운데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네, 쉽죠. 그게 아니군요. 이게. 그렇죠. 그게 이제 자칫 실수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네, 도입기 때 뭔가 신제품이 네. 나왔으니까 왕창 거기서 네.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네. 그러다 보면은 돈만 쓰고 네. 네, 전혀 시장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네,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돈을 진흙탕에 버리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트렌드에 어떻게 편승하는 거고 그 트렌드가 아까 얘기했던 기회로 연결되겠네요. 이게. 그렇죠. 그 기회가 왔을 때 그렇죠. 그때 이제 다른 대기업에서 뭐 이게 제품을 막 알리면은 그렇죠. 그때 그렇죠. 우리가 마케팅을 쏟아부어서 그렇죠. 그렇죠.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때를 기다려서 내가 네. 광고비를 안 써도 자연스럽게 그 제품들이 알려지고 네. 그럴 때까지는 그때는 이제 나도 광고비를 쓰는 거죠. 그러면 그 광고를 쓴 만큼 효과가 네.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 책에 관심이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분들이 아마 좀 자본력이 취약하신 분들이 많이 그러실 그렇죠. 것 같아요. 네네네. 자본력이 좀 없는 회사들이 좀 취할 수 있는 수단 같은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자본력이 없는 경우에 유일한 수단 중에 하나가 네. 아까 성숙기에 있어서 말씀드렸던 그 전문화입니다. 네, 뭔가 그 상품을 네. 좀 축소해서 네. 완전히 전문화시켜서 그 전문화시킨 제품으로 광고 홍보 활동을 하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화라는 걸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전문화라고 한다면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것저것 뭐 음식점을 하는데 네네. 뭐 이것도 뭐 닭도리탕도 하고 네. 뭐 콩국수도 팔고 네.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네네. 닭도리탕 전문적으로만 해서 네. 그러면 재료나 이런 것도 잘 그 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성숙기에 들어가서 굉장히 좀 그런 여러모로 아니면 자본력이 좀 적을 때는 네. 전문성을 갖고 한 분야에서만 승부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이게 그거네요. 우리가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 보면은 백종원 씨가 하나 솔루션 주는 게 그 메뉴판 보고서 메뉴 다 지우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다 지우거든요. 아, 이러면 안 된다고. 그렇죠. 일단은 네. 그 자본력이 적은데 다 분산이 되잖아요. 네. 리소스가 분산이 되니까. 집중해서 그렇죠. 예, 예를 들면 하나라도 제대로 맛을 내면 그렇죠. 고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메뉴만 줄이더라도 네, 당장에 뭐 예를 들면 네. 탕수육도 팔고 만두도 팔고 뭐도 팔고 다 파는데 네. 다 고만고만해.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어디 갔더니 지금 만두 하나만큼은 기가 막혀. 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네, 그렇게 비교할 수 있어. 그렇게 딱 일맥상통하네요. 이게.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이 그 입소문 마케팅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뭐 어떻게 네네. 좀 오해하고 있나요? 아, 이 책에서는 다섯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네.
뒤에서 좀 설명이 또 나오긴 하는데 네. 첫 번째는 고객이 이제 근데 예를 들어 고객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 네. 제품에 대해서 만족을 한다. 네. 그러면 이점이 난다. 그렇죠. 그런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뒤에 설명이 되는데 두 번째는 상품이 좋다. 그러면 이점이 퍼진다. 이것도 당연히 그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아니면 나쁜 입소문일수록 네. 나쁜 입소문일수록 빨리 퍼진다. 아, 네. 네. 또 과연 그럴까? 네. 아니면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입소문은 당연히 고객이 퍼뜨리는 거다. 그렇죠. 내가 그때는 아니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아니라는 거고. 그리고 또 입소문이야말로 최고의 홍보 매체다. 이거는 뭐 더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특히나. 네. 이의가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데 또 이 책도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네.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거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네, 하나하나 지켜볼게요. 그다음 고객 만족도가 높다고 해서 입소문이 나는 것이 아닌 이유가 대체 뭐가 있을까요? 아 이게 뭐냐면 고객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요. 기대치가 높으면 그만큼 실망한다고 그러죠. 네, 그렇죠. 근데 기대치가 낮으면 굉장히 낮은 거로만으로도 고객은 감동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이제 하나의 사례가 나오는데 간담원사님과 뉴욕에 출장을 갔을 때 일요일인가? 갑자기 이제 그 전달자들 치과를 갔나 봐요. 되게 아파가지고. 근데 일요일 아침에 막 전화가 와가지고 아니 도대체 어떤 놈이 일요일 아침에 전화를 하고 받았더니 그 치과 의사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마사노이 너 어제 괜찮냐고 아프진 않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외국에 가서 더군다나 미국에서 이렇게 치과 의사가 일요일날 전화가 와가지고 그 안부를 묻는 거에 이제 감격을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어디 가서 계속 이제 이 책에도 그 에피소드를 쓸 정도로 광고 그 홍보를 하고 다니는 거죠. 간담원사가 입소문을 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치과 의사의 기억이 아주 강렬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거죠. 그런 뭐 외국인데다가 뭐 치과 의사가 전화를 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기대가 낮은 만큼 뭔가 아주 작은 거로도 감동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굉장히 기대치가 높아. 그러니까 어디 뭐 유명한 맛집이고 유명한 셰프가 있어서 있다고 쳐서 기대치를 엄청 높게 갖고 와서 비싸게 돈을 지불했는데 비싼 값을 못한다. 그러면 굉장히 실망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대가 중요한 거군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만족도보다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 이제 갭이 그러니까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그 갭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입소문이 안 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입소문이 안 나는 거고 기대치가 높으면 너무 높다 보면 어떤 서비스를 받더라도 그런 감동이 없다는 거죠.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죠. 아니 내가 이만큼 냈으니까 아니 이 정도 호텔에서 그도 못해?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이런 거 있잖아요. 흔히 우리가 뭐 백관 동네 백관집 전혀 기대치도 않은 한 5,000원짜리 백반집을 갔는데 너무 푸짐한 데다가 너무 맛있어. 그럼 하나도 기대를 안 하는데 뭐 이거 간판도 허락하고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이게 입소문을 내지 말라도 내게 되는 거죠. 야 거기 갔다니 진짜 끝내주더라. 아니면 블로그에다 뭐 원래 쓰겠죠. 근데 누구나도 알고 있는 누구나도 알고 있는 유명한 레스토랑에 가서 다 기대치가 높은데 가서 막상 먹어봤더니 그 정도는 아니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입소문이 안 난다는 거예요. 네, 이런 거네요.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미슐랭 가이드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미슐랭 가이드에서 뭐 별이 있어가지고 가봤는데 뭐 가봤는데 맛은 좋아요. 근데 이제 그냥 뭐 미슐랭 가이드나 뭐 이 정도네 이런 느낌인데 그냥 오늘 뭐 먹자다가 우연히 들어간 김치찌개 집이 너무 맛있어. 그렇죠. 야 여기 무조건 가야 돼. 이렇게 해서 입소문이 난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상품이 좋다고 해서 입소문이 나는 것이 아닌 이유는 뭔가요, 이건? 어떻게 보면 상품이 좋다는 거는 상품이 품질이 좋다는 거는 입소문이 나기 위한 팔리기 위한 조건의 하나죠. 하나에 불과한 거고 사실은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상품이 좀 좋은 것만으로 입소문이 나는 건 아니고 거기에 뭔가 하나가 더해져야 된다. 그게 뭐냐? 극적인 체험이라고 이제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약간 그 기대치와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고객은 이제 뭔가 극적으로 체험을 하게 되면 현실에서의 그 차이하고 전혀 다른 어떤 경험을 하게 되고 극적인 체험을 만나게 되면
그걸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식할 수밖에 없고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내 감정의 어떤 균형이 무너져 버린다고 그런 표현을 하는데 예. 그러면 자동적으로 감정의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균형을 회복하고 싶어서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네. 약간 반전 매력 뭐 이런 거예요. 네네네. 그렇다고 할 때 논리적으로 얘기한다면 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왜냐하면 내가 충격을 먹은 거기 때문에 그 충격을 회복하려면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걸 충격 먹은 걸 회복시켜야 된다고 네. 회복시켜야 되는 게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입소문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나쁜 입소문일수록 빨리 퍼지는 것이 아닌 이유. 네네네. 이거는 이제 딱 들었을 때 드는 게 네네네. 이제 연예계에서 뭐 스캔들 터지면 삽시간에 퍼지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 입소문이라는 네네네. 게 뭔가 좀 부정적이고 네네네. 좀 자극적이고 네네. 이런 게 빨리 나가는 네네.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네네. 드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뭐 연예계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그게 또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금방 잊어버리기도 하고 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은 사람은 네. 자기밖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네, 나밖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네. 자 뭔가 나쁜 경험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근데 어떤 그 심리 상태가 있냐면 네. 내가 뭔가 물건을 잘못 샀어. 네. 아니면 내가 물건을 뭔가 서비스를 잘못 받았어. 근데 네. 그게 내 결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상품의 질이 설사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뭐 굳이 그걸 내가 입소문을 낼 좀 바보같이 느껴질 네. 수 있잖아요. 아니 그치, 너는 그치. 그런 것도 모르고 네. 예를 들어서 네. 뭐 굉장히 어떤 강의 서비스 뭐 어떤 뭐 이걸 들었는데 네. 굉장히 안 좋은 뭐 돈 남은 네. 걸 알렸어요. 네. 그러면 누군가한테 그걸 얘기한다는 건 야 넌 그것도 모르고 그걸 들었니? 그쵸, 그쵸, 라든가 그쵸. 아니면 뭐 이런 심리가 작동한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막상 그거를 별로 안 좋다 하더라도 뭐 네. 굳이 내가 이거를 했다? 예. 안 한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걸 선택했다는 게 조금 이제 뭐 네네. 부끄럽거나 조금 네네. 이제 좀 조심스러우니까 네네. 이제 그걸 숨긴다는 말이네요. 네. 생각보다 사람들이 네. 그런 제품들을 굳이 화제로 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뭐 물론 이제 때로 그런 사람도 있긴 하겠죠. 네네네. 혼자서 막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봤자 거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왜냐면 누군가가 이렇게 불만을 터뜨렸을 때 네. 거기에 누군가를 응해주고 그래서요? 나도 그랬는데 하고 막 이렇게 퍼져야 되는데 나도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랬지만 에이, 나는 그냥 너 혼자 떠들어라 뭐 이렇게 나는 굳이 그렇게 안 할래. 예. 굳이 그렇게 해서 내 어떤 나도 치부인데 나도 별로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 에이, 그냥 내가 뭐 똥걸었다 생각해야지. 뭐 이 정도 생각하기도 싫은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그냥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그 심리적으로 발동하기 때문에 나쁜 입소문이 생기면 빨리 퍼진다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 이건 진짜 인간의 심리를 깨뜨렸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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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입소문은 고객들이 퍼뜨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 쉽고 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그 입소문의 원천이 어디에 있을까? 네. 입소문은 그 꼬리를 줘야 뭐 고객이 그걸 할 거 아니에요? 네. 꼬리를 주는 사람들은 그걸 만드는 사람들, 네. 아니면 그걸 뭔가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 네. 회사 쪽에 있다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 회사에서 뭔가 정보가 흘러나오지 않으면 네. 고객한테는 정보 흘러들어가지 않으니까 입소문을 낼래야 낼 꼬리가 없다는 거죠. 그치. 그 정보가 아무 정보도 없으면 네. 고객은 그거 이야기를 뭐 화제거리로 삼을 수도 없고 그냥 묻힌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고객이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고객이 퍼뜨리겠지라고 생각하고 네. 있다면 이건 네. 오산이 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걸 잘 알고 있는 마케터들은 네. 뭔가 꼬리를 알게 모르게 제공해주고 예,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렇죠. 뭔가 아니 소재가 있어야 그렇죠. 예, 뭐 요리도 마치 그렇겠지만 예, 네. 입소문도 뭔가 정보를 제공해줘야지만 이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련한 마케터들은 미리 이런 걸 제품에 심어놓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심어놓기도 하고 뭔가 꺼리를 만들어놓기도 하고 예, 자연스럽게 네. 그 입소문의 어떤 원천적인 거를 심어놓기도 한다는 거죠.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결국 입소문이 최고의 홍보다 이런 거 아닌가요? 근데 입소문이 최고의 홍보 매체 아니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이거는 뭐 네. 그 입소문 어떤 업계에서도 당연히 입소문이 최고의 홍보 매체가 돼줄 거라고 네. 기대를 하지만 꼭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다. 업계에 따라서도 다르기도 하고 네, 입소문의 차이가 좀 발생하니까 그거는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 그 정도 수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도깨비 방망이가 아닌 거예요. 무조건 다 통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잘 통하는 것도 있고 안 통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얘기죠. 업계에 따라서는 또 입소문 잘 안 먹히는 것도 있으니까요. 결국 우리가 이제 그 입소문을 만들어 내려면은 이걸 막 말하고 싶게끔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제 말하고 싶은 충동을 이끌어낸 일곱 가지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이 일곱 가지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 일곱 가지 요소가 사실은 이 책의 좀 핵심이라고 할까요? 이 일곱 가지 요소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써먹을 수 있게 되면 입소문의 어떤 근본적인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건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때 이제 이런 거죠. 불안, 뭐 재난. 이런 거는 그리고 스캔들 이런 걸 이용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야기를 만들어 이야기를 뭐 스토리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또 세 번째는 적을 만들어라. 적이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네 번째는 내면의 욕구를 알아차라.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내면의 욕구를 충분히 알아차라라는 거죠. 그리고 주인공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흔히 이제 또 하는 이제 우리 요새 온라인상에서 많이 하는 그 카톡방에 줄 세우는 거. 아니면 어떤 가게들은 일부러 예전 오프라인 가게에 이제 사례가 하나 나오는데요. 동네 뭐 이모집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2층이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층으로 안 보내고 계속 줄을 세운다는 거죠. 일부러 그럼 바깥에서 봤을 때 저 집 잘 되나 보다. 전략인 거죠. 사실은 2층을 꽉 채우면 줄이 안 서지는데 그 줄을 세우기 위해서 2층이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객을 안 받고 줄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 전략까지도 심지어 한다는 거죠. 이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카톡방 같은 데서는 일부러 줄 세우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떻게 보면 이미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이런 거죠. 이미 그러니까 줄 세울 거리를 갖고 있다가 줄이 안 서지면 그 명단을 집어넣는 거예요. 4, 5, 6. 거짓말은 아니고 이제 받아놓은 걸 쓰는 거죠. 그럼 또 줄을, 또 이제 사람들이 줄 쓰지 않습니까? 그쵸. 또 뜸해졌다. 그럼 또 갖고 있는 걸 풀어가지고 또 세우는 거예요. 요렇게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7번째는 뭔가 이렇게 커뮤니티를 만들어라. 요새 이제 뭐 김미경 대학 같은 데서도 뭐 커뮤니티 크리에이터 이런 얘기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커뮤니티가 사실은 입소문을 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적을 만들어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면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한참 일본에서 선거를 할 때 도지사 선거인가 이런 거 선거를 할 때 뭐 숙인인지 그 시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느끼는 거는 세금이거나 뭐 이런 거 세금을 올리거나 뭐 아니면 뭐 그런 거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단순하게 어떤 그 세금에 대해서 나는 뭐 세금을 뭐 반대합니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별로 그 자기 시민들이 반응을 안 하는데 이제 일종의 어떤 모든 시민의 적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적으로 예를 들면 은행 연합회 같은 게 있다고 한다면 그 은행 연합회를 하나의 이제 적으로 만들어서 나는 그 정책적으로 싸우는 그 시민들이 다 적으로 느낄 만한 그 적하고 싸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를 응원해 다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그때, 일종의 이제 그 이시아라라고 하는 도쿄 도지사가 이제 나왔을 때, 은행에서 뭔가 그 굉장히 그 은행 자체가, 이득을 굉장히 많이 취해가지고 세간으로부터 이제 미움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행 측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압력을 이제 가하는 걸로 적을 만든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지를 이제 많이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환경 문제를 얘기를 하거나 이제 한참 이제 조금 오래된 얘기는 하지만 디젤 차가 또 일본에서 이제 문제가 됐을 때 디젤 차는 이제 매연이 많고 굉장히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그 디젤 차를 적으로 이제 삼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규제를 이제 굉장히 강화했는데 디젤 차는 이제 뭐 매연 찌꺼기들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내니까 얘를 매연 찌꺼기를 병에다 담아가지고 병에다 담으면은 찌꺼기가 막 확 병에 그냥 투명한 병에 보일 거 아닙니까? 막 이걸 이렇게 흔들어 보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한순간에 그냥 사람들이 딱 디젤차를 적으로 인식해서 강렬하게 그 TV에서 그런 걸 보여주다 보니까 야 이거 디젤차를 하면 안 되겠다 디젤차를 쓰면 안 되겠다 이렇게 강렬하게 느껴져서 뭔가 그렇게 적으로 간주하게 되면 사람들의 모든 인식이 다 거기에 그 집중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입소문이 퍼지기 쉽다는 겁니다. 네, 컨트롤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럼 입소문을 좀 전염시키는 뭐 프로세스, 절차를 구축한 방법들이 있나요, 혹시? 아, 네네네. 여기는 그 프로세스를 하는 방법을 6개 단계로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입소문을 퍼뜨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사람 필요하죠. 그래서 네.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을 입소문을 내게 만들어야 되냐. 네. 여기 이제 그 일종의 이제 방울을 단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방울을 다면 양치기가 그 제일 앞에 그 양에다가 방울을 달아 놓으면 네. 그 양이 앞에서 이제 한 마리가 방울을 그 딸란다 하면서 가는 걸 보고 다 졸졸졸 따라간다는 거예요. 네, 딱 그런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유능한 마케터는 네. 입소문 마케터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네. 누구한테 방울을 달지? 아. 누구한테 방울을 달아야 가장 효과적일까? 네. 네, 이제 그걸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네. 첫 번째는 그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입소문을 내기 위해서는 사람이 일단 필요할 거고 네. 그러면 어떤 그 다음 단계는 상품이죠. 네. 네. 어떤 상품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개 그 어떤 상품을 그 먼저 네. 소개받았을 때 고객이 어떤 상품을 구입할 건지 네. 네, 이런 측면을 한번 좀 보라는 겁니다. 입소문을 퍼뜨릴 상품이 과연 어떤 건지 네. 좀 면밀하게 좀 살펴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입소문이 퍼지는 장소인데 네. 이 입소문이 왜 이런 단계로 봐지 않으면 모른다는 게 네. 결과만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소문이 난 결과만 보게 되기 때문에 네. 도대체 이게 도대체 어디서 입소문이 난 거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막상 그 단계별을 찾아봐서 그 입소문, 그 뭐 일종의 진실의 순간이라 그럴까요? 네. 입소문이 난 그 순간 그 장소가 도대체 어디냐? 이런 걸 좀 한번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고객이 실제로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이거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뭐 누구누구 그 소개를 해서 찾아왔던 네. 그럼 그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이거를 저 입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지? 그때 뭐 예를 들더니 그 사람이 뭐 잘 다니던 뭐 네. 바에서 네. 아니면 어떤 커피숍에서 이렇게 네. 하여튼 그런 걸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야, 이 장 우리 어떤 장소에서 과연 우리 제품을 화제로 삼고 있는가? 네, 그걸 이제 보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자 근데 이제 한번 면밀히 살펴봤더니 그 장소까지는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일종의 뭐 몰래카메라는 아니지만 네. 하여튼 그 사람이 도대체 그 뭐 유심히 봤더니 네. 어떤 거를 계기로 해서 화제를 그걸 이제 꺼냈는지 네. 뭐 예를 들면 여기에는 뭐 산호가루인가 뭐 네. 산호가루 같은 게 뭐 이렇게 예전에 네. 그 한참 이제 정수 이제 물 그런 네. 게 이제 문제가 됐을 때 네. 뭔가 산호초 가루 같은 거를 물속에 이렇게 딱 넣으면 네. 순식간에 이제 물이 좀 정화되고 네. 네, 미네랄까지 뭐 올라오는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게 유행했던 게 있었다고 해요. 네. 약간 좀 사비성도 있지만 네. 지금 같으면 네. 네. 근데 이제 뭐 그럴싸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특히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수돗물을 잘 많이 먹기 때문에 네. 지금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뭐 유일한 국가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갔을 때는 수돗물이 굉장히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보리차를 뭐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보리차를 끓여 마셨는데 네. 일본은 다 수돗물 그냥 마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먹어도 되나? 그랬는데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물을 딱 갖고 왔는데 뭔가 주머니에서 뭘 꺼내.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물을 딱 보면 일단 주머니에서 꺼내서 네. 이게 그 포장이 돼 있대요. 그래서 그걸 딱 네. 꺼내 가지고 그 가루를 탁 이렇게 넣는 거죠. 네. 네. 넣어가지고. 네. 싹 마셔요. 네. 그럼 당연히 사람 궁금하니까 뭔데 뭐야? 네, 그렇죠. 그 뭔데? 네. 아 이거 궁금하니? 뭐 이러면서 이거 넣으면 굉장히 물 맛도 좋아지고 물이 일단 정화되니까 네, 그런 뭐 그런 안 좋은 것도 다 제거하고 네. 그리고 미네랄도 굉장히 풍부해지기 때문에 이거 정말 좋아. 네. 오 그래 그거 어디서 샀는데? 얼마야?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그런 걸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무슨 일부러 선전하는 선전을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 해주고 있구나. 이제 요거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최우수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네. 마지막으로는 네.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할까? 네. 그러니까 그 결정적인 그 순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제 요거를 이제 살펴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메시지를 네. 전달하고 있는지 네.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여기는 고객이 실제로 그 우리의 제품을 입소문을 내는 그 순간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네. 그 순간에서 도대체 네. 어떤 말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캐치해야 하는 거죠. 근데 의외로 그게
진실의 언어를 담고 있다고 할까? 그 결정적인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네. 단어가 숨겨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을 뭐 다른 사람한테 권할 때 어떻게 표현해서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최우수 고객이라고 할 수 있고 네. 최우수 어떻게 보면 고객의 최우수 입소문 마케터라고 또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이 사람을 소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왔다는 걸 알게 됐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은 그 우리 제품을 이렇게 홍보한 거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기에 사람들이 설득을 해서 당해서 이렇게 온 거지? 근데 그걸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순간에 본인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네. 그걸 정확하게 한번 캐치해 보라는 겁니다. 명함 같이,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지갑에 갖고 다닐 수 있는 조그만 어떤 그런 거를 갖고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뭐 이런 그 가루 같은 것도 그 가루 안에 요만한 네임카드 같은 게 붙어 있어서 거기에 네. 설명 문구가 써 있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누구한테 주기도 그쵸. 샘플로 주기도 좋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뭔가 이 입소문이 낼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수단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있으면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도구들을 만들어주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입소문 전형과 동시에 매출을 올리는 5단계 프로그램을 이 책에서 이제 제시했더라고요. 네네네. 그게 이제 어떻게 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5단계 프로그램이 네. 고객의 일단 목소리를 모은다. 이제 뭐 고객이 당연히 어떤 리뷰를 모으는 거죠. 실제 소리를 모으고. 네. 그리고 그 모은 걸 가지고 뉴스레터를 발행해라. 네. 자연스럽게. 네. 그리고 나서,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휴대가 가능한 네. 입소문을 전용시킬 수 있는 뭔가 그런 소도구 작은 네. 어떤 꺼리들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네. 나눠줘라. 네. 그럼 그걸 갖고 전용시 마치 이제 전염병처럼 전용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이 책이 나온 지 거의 20년 가까이 됐지만 지금도 네. 먹히는 게 네. 우리가 그리고 잘 안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소책자입니다. 소책자.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소책자가 굉장히 좀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예전 같으면 이 소책자를 다 일단 인쇄해서 나눠줬어야 되지만 네. 지금은 뭐 PDF 파일로 만들어서 많이 하죠. 주면 예. 되니까 네. 근데 조금 더 전문성을 살리고 네. 하게 되면 이 소책자는 굉장히 이제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좀 더 그 이벤트 같은 걸 해서 네. 입소문이 날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해 준다는 거죠. 활성화시켜서. 근데 이 중에서 저는 네. 가장 그 우리가 당장 할 수 있고 네. 또 우리 환경에도 맞는 거는 소책자라고 생각합니다. 소책자.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PDF 형식으로 많이 하긴 해요. 네네. 네. 많이 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네.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그거 갖고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약간 네. 수박 겉핥기 식기라 그럴까? 그래요? 네네네. 소책자에 좀 깊이가 없다는 거죠. 아 내용이? 네네네. 아.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소책자를 흉내를 내거나 아니면 뭐 하는데 그런 거 좀 받아보신 경험 있으세요? 뭐 있죠. 예. 네, 근데 막상 받아서 보면은 어떤 거는 글씨가 엄청 커요. 예를 들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내용이 하나도 없어.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럼 뭐야 이거? 그냥 제목만 있고 내용은 없단 네. 말이에요. 근데 뭐 일부러 뭐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어그를 끌기 위한 그쵸, 거니까. 네. 근데 과연 그렇게 해야 될 그럴까? 뭐 예를 들어서 네. 그냥 남들이 소책자, 그런 소책자를 10개, 20개 양산할 때 네. 나는 뭐 40, 50페이지 좀 제대로 된 거 하나를 네. 무료로 주더라도 네. 해서 차별화시킨 게 훨씬 더 전략적으로 그쵸. 먹힌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 내용이 안 좋은데 뭐 그걸 보겠어요, 실제로? 그렇죠. 그냥 네. 받아서 봤는데 에이 또 역시나 하고 네. 바로 쓰레기통에 넣어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SNS라는 어떤 소셜 그런 네트워킹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SNS 시대에도 이 입소문이나 입소문 퍼트 전략이 과연 효과적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네. 특히나 이제 간다마사노리의 이 입소문 마케팅은요. 네. 간사마사노리 책 중에서 되게 유명한 책인데 이건 또 절판이 돼서 네. 한국에서 가장 구하기 힘든 책이라고 불려진 책이 있는데요. 네, 네. 시가가 한때 뭐 50만 원 가까이. 진짜요? 네, 네. 그 책이 뭐냐면 90일 만에 당신의 회사를 고수익 기업으로 바꿔라. 라는 책이 있는데 네. 그 책은 전설에 의하면 네. 진짜 제가 뭐 조사해 본 건 아닌데 전설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국 도서관에 5권밖에 없대요. 진짜요? 원본이. 네, 그러니까 그리고 항상 대출 상태니까 네. 도서관에서조차 구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진짜 희귀종 중에 희귀종인 거죠. 네. 네. 나온 지는 뭐 한 20년 됐는데 네.
그래서 그 책을 어떻게든지 구하려고 사람들이 하는데 못 구하죠. 네. 네. 물론 이제 저는 갖고 있지만. 네. 그 일본어 원서는 아직도 네. 스터디셀러로, 아, 오. 굉장히 많이, 그 책은 한 토탈로 따지면 한 25만 부? 와. 요 책 다음으로, 그러니까 팔린 책, 한 세 번 네. 정도 팔린 책인데, 아. 한국에서 어쨌든 그 책이 가장 구하기 힘든 책인데요. 아. 그 책에서 다루고 있는 테마가 뭐냐면, 네. 감정 마케팅입니다. 아. 감정 마케팅이고, 사실은 네. 이 입소문, 막 전염병에 나온 책은 네. 간다마사노리의 감정 마케팅 시리즈 3권 중에 네. 마지막 3단계 책이에요. 아 그래요? 네. 1단계 2단계는 어떤 거예요? 1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당신의 회사를 네. 고수격으로 바꿔라. 네. 이게 1단계 첫 번째 책이고 네. 두 번째가 속편이 일본어에는 있습니다. 속.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신의 회사를 고수격으로 바꿔라 2가 있는 거죠. 아 2편이 또 네. 있구나. 한국에서는 번역이 안 됐지만 안 됐고. 네. 아.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제 그 마지막으로 유종의 미를 장식하는 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블로그에도 썼지만 네. 감정 간다마사노리 감정 마케팅 3부작의 네. 이제 끝판왕인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것만 보면은 그런 게 좀 잘 안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네네네. 그래서 지금 요거에 대한 대답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네네. 결국 네. 사람의 감정이라는 거는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물론 이제 지금은 하다못해 한 80년대만 해도 인터넷이 없었죠. 네, 그렇죠. 90년대도 뭐 나중에 90년대 후반에서 이제 인터넷 생긴 거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90년대 아니면 80년대 아니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우리와 감정이 다를까요? 아니면 얘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 누구나 이렇게 어떤 지금처럼 물론 여러 가지 최첨단의 이런 게 많이 바뀌었지만 네. 사람의 감정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크게 바뀌지 그쵸, 않았다는 예, 거죠. 예. 예, 그래서 심지어 간다마사노리가 처음에 일본의 그 미국의 이런 다이렉트 리스폰스 마케팅을 갖고 왔을 때 네. 가장 먼저 착안한 게 뭐냐면 이 네. 감정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감정 마케팅이라고 네. 이름을 이제 지었고 네. 간다마사노리는 또 어디서 그걸 배웠냐? 네. 일본 미국의 네. 지금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벌써 90년 전 한 100년 전 가까이 됐겠네. 그 당시에 간다마사노리가 20년 전에 70년 전에 책을 본 거니까요. 네. 그걸 미친 듯이 보고 거기에서 그런 소스 리소스들을 다 뽑아내 가지고 일본에 적용시켜서 대성공을 한 거거든요. 아...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결국 물론 거기는 지금하고도 제품도 뭐 너무 이제 동떨어져 있을 수 있고 네. 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무슨 뭐 물론 이제 청바지 광고가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여러 비누 광고 같은 게 있을 수 있겠고 네. 다르죠. 그렇지만 그 소비자의 감정을 움직이게 하는 카피라이팅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 혹은 더더구나 그 기가 막힌 카피라이팅은 심지어 네. 지금도 먹힌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간파해서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책을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이제 그 감정 마케팅의 3부작 끝판왕인데다가 어떻게 보면 감정 마케팅을 굉장히 실천적으로 잘 정리한 책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네. 이걸 여기에는 불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불과 20년밖에 안 된 책이에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70년 전 네. 책도 먹힌다고, 100년 전 네. 책도 심지어 먹힌다고, 네. 불과 2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게 다 담겨있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지금의 SNS 시대도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50년, 70년 후에 그렇죠. 계속 써먹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툴만 바뀔 뿐이죠. 뭐 인터넷 사라지고, 네. 뭐 그게 뭐 메타버스가 됐던 네. 뭐가 됐던, 메타버스 안에서도 결국은 누군가의 그 아바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인간이 사라지지 않는 한은 이 인간의 감정을, 그래서 사실은 이 감정 마케팅이라는 게 기가 막힌 마케팅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실제로 제가 보니까 많이 팔리고 있더라고요. 네네. 이 책이. 네. 네.